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CMA 활용 방법 안내 영상입니다. CMA 계좌로 온라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또는 영업점에 방문해서 급여통장을 신청합니다. 급여통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꼭 월급을 당사 CMA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누적 합산입으로 여러 번 입금해서 5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과금 자동이체 한 건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라든지 보험료, 통신요금, 지로요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을 한 건 이상 CMA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카드사 보험사로 전화하시면 자동이체 계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신청 시 등록 시점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조건 없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매월 두 가지 조건 충족 여부를 체크해서 전월 충족 시 당월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 외에도 자동이체 출금 수수료 면제, 전 금융기관 ATM기 이체 출금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TM기는 카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겠죠? 한국투자증권 체크카드를 소개해드릴게요. 한국투자 더모아 체크카드는 현금카드의 기능과 체크카드의 결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한 사람당 한 개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한도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600만원, 한 달에 2천만원이고 증액 원하시면 최대 한도 하루에 5천만원, 한 달에 1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혜택은 사용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월 사용금액 0.3%를 월 1만원 한도로 캐시백해드립니다. 3대 대형마트는 결제건당 5만원 이상일 때 3%를 월 7천원 한도 내에서 추가 캐시백을 해드리고 7대 커피 전문점은 결제건당 5천원 이상일 때 3%를 월 3천원 한도 내에서 추가 캐시백을 해드립니다. 한국투자 앱에서 체크카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금융상품 CMA, CMA 체크카드 가이드로 들어갑니다. 체크카드 안내에서 설명 확인 후 나의 CMA 체크카드 확인을 누릅니다. 나의 CMA 체크카드 화면에서 지급 결제 원하는 계좌번호 하단에 체크카드 신청을 누릅니다. 이미 발급받은 상태라면 계좌번호 하단에 나의 체크카드라고 파란색 글씨로 나옵니다. 눌러보면 간단하게 이용 한도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CMA 활용 방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